안녕하세요, 올드팩트리 박서호입니다. 오늘 저희가 촬영하려고 하는 거는 에이스 마이크 요 제품입니다. 오늘 새로운 그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그 영상 촬영의 전문가, 진짜 대가를 한번 모셨습니다. 박현석 대표님입니다. 저는 촬영이 안 되는 줄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제품들 많이 써보셨죠. 근데 보통 이제 소니보다는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소니에 근접하는 수준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이크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는데, 브이로그 100, 이거는 이제 2채널이 가능한 제품인데, 그 보통 휴대폰을 짐벌에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 저희가 한번 섭외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이 필요한데, 이런 제품도 보면 중국산인데 이렇게 비닐 포장이 이렇게 다 돼 있어 가지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비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장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도 포장을 이렇게 하는 경우 많은데 중국산은 이렇게 저렴한 제품들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쓰기에는 좀 그렇고 저희처럼 후뚜루마뚜루 이렇게 막 쓰는 브이로그용이나 아니면 뭐 제품 리뷰용 요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한번 뚜껑을 열어볼게요. 박스는 이렇게 사바리 박스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움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골지 박스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전자제품 같은 경우 이렇게 사바리 박스로 많이 나오죠. 또 여기에 또 이렇게 설명서도 있고, 그 제품 구성은 리시버, 마이크. 이거는 되게 좋은 게 이렇게 박스 자체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 안 버리고 그냥 써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마이크로 쓰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장 마이크. 이거는 연장 마이크인데 특이한 게 있네. 어떤 액세서리가 하나 붙어왔어요. 아이폰용 어댑터가 이렇게 리시버용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아이폰에 쓸 때도 이렇게 꽂아서 쓸 수 있다. 근데 거리가 길어져서 좀 버틸려나? 뭐 아이폰용은 그냥 홀딩이 잘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마이크가 하나 있고, 그리고 충전기 있습니다. 구성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죠? 그리고 뭐 디자인이나 외관 봤을 때는 이게 클립이 있기 때문에 허리에 차보거나 이랬을 때 뭐 강도라든가 이런 게 보여드리면 이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볼륨 버튼이 옆에 있고, 여기에는 이제 마이크 꽂아도 쓸 수도 있지만 빼서 그냥 쓰더라도 여기에 마이크 친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쓸 수가 있어요. 그냥 써도 마이크가 되고, 이렇게 하면 옷 안에 이걸 넣어가지고 밖에다가 장착해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페어링가 있고, 아 이거 배터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경고가 들어오고, 배터리가 꽉 차 있다 풀. 되게 심플하죠. USB로 충전하고, 버튼이 3개죠. 파워 하나하고 올리고 내리고, 이게 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리시버인데 리시버도 이제 파워 버튼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램프가 하나 있는데 페어링 버튼이 딱 뜨고 페어링이 되면 RF가 딱 뜨겠죠. 약간 무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플하죠. 그래서 아까 젠더를 꽂아 가지고 딱 꽂고 아이폰에다가 딱 연결했을 때는 이런 좀 길죠? 부담스럽고 좀 긴데, 길게 누르면 이렇게 파란 불이 두 개가 들어오죠? 그럼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이거 촬영하면 됩니다. 보통 이제 아이폰도 되지만 안드로이드 휴대폰에다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타입이니까 이렇게 딱 꽂으면 거의 딱 붙어 있어서 일체감을 주기 때문에 자동으로 페어링 돼요? 예, 자동으로 됩니다. 그 페어링이 벌써 완료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카메라 촬영을 한번 해보시고 음질을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서 그럼 마이크로 넘어갔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요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프로로 가면 이 음성이 딱 뜨거든요. 지금 음성이 글을 탁탁 치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월드팩토리의 박서호 이사라고 합니다. 지금은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이렇게 녹음됐고, 일반 영상에서 찍을까, 그냥 마이크로 영상을 한번 녹음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월드팩토리의 박서우 이사라고 합니다. 지금은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그 정도 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가 너무 좋아서 마이크 테스트 너무 좋은데요?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좀 멀리서 했어야지. 카메라가 저쯤 가고. 맞아. 이렇게 가까이 찍질 않으니까. 이게 성능이 좋아서 가까이서는 똑같죠. 야, 이것도 휴대폰 성능이 꽤 좋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럼 무선 마이크의 핵심 기능은 원격지에서 찍었을 때의 성능이겠죠? 그 정도 거리에서 보통 이제 브이로그 할 때 이 정도 거리에서 많이 찍죠? 그래서 한번 찍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월드팩토리의 박서우라고 합니다.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여기까지 찍고. 안녕하세요. 저는 월드팩토리의 박서우 이사입니다. 지금은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이 정도에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되게 장점인 게 조용한 데는 사실은 얘나 이거나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시끄러운 곳이나 이런 곳에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품 이름 자체가 브이로그 100이에요. 브이로그 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하게 쓰기에는 조금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유튜브에서는 쓰기에는 전혀 문제 없어요. 일반 카메라 마이크로 수음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영상의 50% 이상은 카메라도 영상미도 되게 중요하지만 일단 음성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특히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중심 방송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ASMR 같은 경우에 정말 고성능 마이크를 쓸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근데 이제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이크 정도면은 충분히 뭐 브이로그나 이런 음성 담기에는 브이로그나 강연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시겠다 그러면 저희 월드팩토리가 상의해서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직구로 대부분 가져오는 거라서 양이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증을 받아서 가져오기는 너무 어렵고 사시겠다 그러면 제가 직접 쇼싱에서 드리는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웬만한 영상도 다 찍잖아요, 그죠? 뭐 이제 강연 이런 게 좀 오래 걸리는데 5시간 강연 죽어요. 저는. 중간중간 쉬니까 중간중간 충전하거나 아니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서 두 개 사서 바꿔가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강연 말고는 뭐 특별히 이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충전식이죠? 네, 충전식. 오래 쓴다 그러면 파워뱅크 연결해서 써도 예, 자체 전원으로 그냥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얘는 따로 버튼 누르고. 요것만 충전하면 되니까 오히려 충전의 부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좋네요. 자, 그러면 테스트 한번 하러 가시죠. 네. 이 마이크로 한번 녹음을 해볼게요. 이 마이크로도 아마 소음이 꽤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토바이도 지나가는데 아마 소음이 크게 많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디젤 차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지금 녹음 목소리도 잘 들어가고 있고 주변의 잡음 소리보다는 제 목소리가 멀리 있더라도 잘 들릴 것 같아요. 옆으로 이제 트럭이 지나가더라도 제 목소리가 좀 선명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자, 똑같은 조건에서 한번 마이크를 빼고 한번 찍어 볼게요. Nope. 아마 거의 안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이 한 2m? 그때 거리가 한번 이렇게 소리가 거의 안 들어가겠죠? 외부에서도 이렇게 찍어봤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마이크 선을 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걸 빼고 이렇게 녹음하더라도 이렇게 소음이 꽤 잘 될 겁니다. 명치 정도에서 녹음을 하면 제일 소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옷에다가 이렇게 꽂고 녹음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은 뭐 아마 엄청 고퀄을 원하시지 않으면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좋은 음질을 낼 것 같습니다. 녹음은 여기까지 하고요. 브이로그 하거나 여러 촬영이 있을 텐데 일반 뭐 고급 촬영 이런 거에는 요게 좀 안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좀 일반적인 촬영에서는 이런 환경에 제품을 쓰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뭐 가성비라 그러죠. 보통 이제 소니나 이런 데서도 나오는 제품들이 요런 게 있는데 이거는 되게 좋은 게 이제 휴대폰 짐벌이라든가 뭐 DJI에서 나온 짐벌 있죠. 그런데 끼워서 쓰거나 이럴 때 선이 치렁치렁 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좋은 리시버인 것 같아서 뭐 음질 면에서는 뭐 퍼펙트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정도면은 브이로그 하는데 음성을 수음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저는 월드팩토리의 박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delicious.